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9장의 말씀입니다. 16장.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일곱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셨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17장. 대접 일곱 개를 가진 그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닷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일곱과 뿔 열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그때의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일곱과 뿔 열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일곱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산이요. 또한 일곱 왕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 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인데 그것은 그 일곱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내가 본 열 뿔은 열 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열 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18장.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은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로나,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 개구와 값진나무와 구리나 새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몰약과 유황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가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 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려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검은 거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세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19장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이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에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새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으라 하였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 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9장의 말씀입니다. 16장.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일곱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셨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세 영은 히브리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17장. 대접 일곱 개를 가진 그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닷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일곱과 뿔 열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그때의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일곱과 뿔 열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일곱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산이요 또한 일곱 왕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 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인데 그것은 그 일곱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내가 본 열 뿔은 열 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열 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18장.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은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로나,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 기구와 값진나무와 구리나 새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황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가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 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려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검은 거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쇠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19장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에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새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하였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